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태백과 정선 등 도내 7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삼척시는 2곳이 포함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공모하는 동해안권 해중경관지구 선정사업에 강원도 고성과 울산, 경북 포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하는 대신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빙상 종목 국가대표를 꿈꾸는 유망주들의 운동 환경은 열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낙후 지역을 정비해 경쟁력을 높이는 정부의 핵심 국정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에 도내 7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침체됐던 태백과 삼척, 정선 등 옛 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가동 중인 제2수직 갱도입니다. 탄광문화유산이 많은 태백시 장성동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태백시는 제2수직 갱도의 시설을 고스란히 살려서 탄광 테마파크로 변모시킬 계획입니다. 노후된 아파트는 농산물 재배 공장인 스마트팜으로 조성되고 옛 석공 훈련원 부지에는 열 병합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237억 원을 투입해 탄광 재생의 대표 사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장성 탄탄마을 사업과 연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일자리 예상은 한 5천 명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바뀐다면 살기 좋은 동네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성내지구와 정나지구 두 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412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 해안과 이제 시내권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여건 변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내 경제가 좀 활성화되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내지구는 관동 제1루 읍성도시 사업으로 대학로에서 죽서루까지 청년 창업 문화지구와 문화예술의 거리가 조성됩니다. 정나지구는 공장 부지를 활용해 해양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중심 시가지형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선 사북 해본마을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유형에 선정됐습니다. 사북읍은 불빛 거리 조성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밖에 원주 학성동과 영월읍, 철원읍 등 도내에서는 모두 7곳이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 상경기라든가 지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내년 2월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과 활성화 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공모하는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의 도내 후보지로 고성군이 올랐습니다. 고성군은 남북 평화 분위기와 지역에 관심이 높은 점 등을 바탕으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입니다. 고성의 대표 해변인 송지호 해변. 대나무 섬인 죽도가 앞바다에 있고 석호인 송지호와 맞닿아 경관이 뛰어납니다. 고성군이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이곳 송지호 해변 일대에 공모사업인 해중경관지구를 조성하기로 하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동서, 남해, 제주 권역에 한 곳씩 해중경관지구 사업지 네 곳을 지정할 계획인데 동해에서는 고성과 울산, 경북 포항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양수산부 평가위원회가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벌입니다. 고성군은 사업지로 지정되면 오는 2023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바닷속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해양 레포츠 센터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송지호 관광지도 또 조성돼 있고 한데 특히 이제 이 시설이 이제 들어오면 그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시설들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서명부도 받는 등 지역에 관심이 높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해중경관지구 사업지로 선정되면 남북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한반도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고
평가 점수가 높은 곳에 해중 경관지구 시범 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빙상 종목 선수들의 운동 환경은 많이 열악합니다. 국가대표를 꿈꾸며 훈련에 전념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유망주 신서윤 선수를 양성주 영상취재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 오빠가 아이스하키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 제 오빠가 아이스하키를 할 때 입는 그 장비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하키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무슨 짜증나거나 좀 화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이제 아이스하키 하러 가면 그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랑 학원, 여자애들이랑 학원 저는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애들이랑 할 때도 이렇게 예의도 같이 하면서 재밌게 하고 U18 대표 선수가 되는 거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여자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메밀꽃 필무렵에 열리는 평창 효성문화제가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메밀꽃과 문학의 향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매년 거듭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초록의 메밀밭이 하얀 메밀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소금을 뿌린 듯하다고 표현된 소설 속 장면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집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내민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가 완성됩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메밀꽃밭을 찾은 사람들은 꽃이 되고 또 잠자리가 되어보며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소금 뿌려놓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고 이쁘고 진짜 잘 왔어요. 가산 이효석 선생의 문학 정신과 생애를 엿볼 수 있는 문학관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책으로만 봤었는데 이렇게 또 직접 와서 이제 여기 이곳에서 또 이효석 작가님의 이제 그 삶을 더 직접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년, 성년이 된 효성문화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체험보다 문학에 무게를 뒀습니다. 전국에 100여 분의 국어 선생님들을 초대를 해서 관광객들과 학생들과 작가들이 어우러져서 문학을 논의하는 그런 테마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축제 기간 KTX 평창역과 장평터미널, 축제장을 순환하는 전용 시내버스도 운행됩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우리 아이들 시간입니다. 매년 유치원 취학 시기마다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입학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해소 방안을 내놨는데 교육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유치원이 있으면 어떤 유치원을 선호하실 것 같아요? 저는 국공립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학교랑 연결되는 데다가 그리고 사설 같은 경우는 원비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굉장히 돈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돈에 만 4세 이하 영유아 부모에게 유치원 취학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3명 중 1명 정도입니다. 전국의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 교육부도 돈을 많이 들여야 하는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하는 대신 공영형 사립 유치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사립 유치원에 재정을 투자해 국공립 수준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이달 초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공영형 전환 신청을 받았는데 강릉에서 단 한 곳만 신청했습니다. 공영형으로 바꾸려면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외부 감독도 강화돼 꺼리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 유치원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사립 유치원은 모든 유치원들이 교육기관으로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을 써야만. 강원도 교육청은 일단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심사해 시범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사업 지속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3개월마다라면 이제 성군전 애들 일단 추진이 되는 거고요. 한 시험은 3년인데 3년 이후에도 계속 그게 유지가 될지 이제 그거는 아직 뭐 확정적인 게 아니라서. 이 문제로 전국의 사립 유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교육부도 고민입니다.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넓히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의 전면 복원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등 일부 시설의 존치를 요구했지만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면 복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산림청은 복원 계획을 보완해 9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강원도에 요구했으며 오는 10월 재심의할 방침입니다. 한편 강원도와 정선군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정선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과 선수들이 맹활약한 국가대표 여자 핸드볼팀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누르고 우승한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은 삼척시청팀 이계천 감독이 겸임하고 있고 유현지 선수와 정지혜 선수 등 삼척시청팀 소속 5명의 선수가 출전해 활약을 펼쳤습니다. 삼척시는 시내 곳곳에 우승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조례에 따라 소속 감독과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도내 대학 11곳 가운데 3개 대학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도내 대학 9곳이 역량 강화 대학에 2곳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포함된 가운데 상지대학교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세경대학이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마쳤습니다. 영동 지역의 가톨릭관동대와 경동대, 강원관광대와 강릉영동대학 등은 평가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와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개선 사업이 요구대로 반영됐습니다.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은 강원도와 속초시의 요구대로 내년 예산안에 17억 원이 반영됐고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 개선 사업은 6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전세자금 지원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위 집행부는 최응집 전 사장이 강원랜드 재직 시절 태백 O2 리조트에 150억 원 기부금 문제로 아파트 경매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파트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위 내부 논란과 일부 시민들의 반발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현대위는 다음 달 5일 임시총회를 열어 안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강원FC 조태룡 대표이사가 최근 불거진 사태들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의 부당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조태룡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프로축구연맹이 강원FC의 내부 경영과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려는 것은 구단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태백시가 한보광업소 폐광지역인 통동 일대에 오로라파크와 슬로우 레스토랑 등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태백시는 오늘 2020년까지 250억 원가량을 들여 통리역 인근에 캐릭터하우스와 통리 역사관을 갖춘 오로라파크를, 태양의 후예 세트장 인근에는 건강식품 전수관, 드론 체험장을 갖춘 슬로우 레스토랑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백시 통동은 지난 2016년부터 105억 원가량을 들여 통리장터를 정비하고 태양의 후예 공원 등을 조성했습니다. 삼척시가 주 52시간 근로에 따라 운행이 단축된 노곡 상마음리 시내버스를 증차합니다. 삼척시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삼척시에서 노곡면 상마음리까지 시내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맞춰 내일부터 하루 2회 증차 운행합니다.
상마음리 시내버스는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으로 버스 운전면허와 차량 소지자를 공모해 운행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